자, 오늘은 이제 생명의 연속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 연속성에서 이제 그 DNA 복제와 그다음 mRNA와 tRNA를 이용한 전사 번역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단 말이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했어. 생명의 연속성. 이제 오늘은 다음 세대로 어떻게 계속해서 유전 물질이 전달이 되느냐라는 거지. 수인은 아버지 엄마를 닮았죠. 아버지 엄마를 닮았어. 왜 닮았어요? DNA. DNA. 뭘 받았기 때문에?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 유전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이. 설치할 보냈니? 예. 네, 다행이구나. 유전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유전자는 DNA에 포함되어 있어. DNA. DNA에 포함되어 있고, DNA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DNA는 포함하고 있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복극 여기를 염색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분열을 위해서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되는데, 염색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염색체에 대해 알아보자면, 염색체라는 건 크기와 모양이 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 한 쌍 염색체를 뭐라고 부르지, 승희야? 이 한 쌍을 뭐라고 불러요? 자,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고, 사람은 이 상동 염색체 몇 쌍이 있어? 사람은 몇 쌍이 있다? 아저씨, 몇 쌍 있어요? 22. 은상 염색체고? 23. 그렇지, 23쌍. 그래서 핵쌍을 표현하자면 얘는 46. 총 몇 쌍이 있다? 23쌍이 있더라. 그 중에 상염색체가 몇 쌍? 상염색체가 22쌍 있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한 쌍이 있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염색체 위에 뭐가 있느냐, 여러가지 유전자들이 있게 되지. 여기에 라지 A가 있다면 뭐 이쪽에는 뭐 스몰 A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다면 뭐 이쪽에도 라지 B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이쪽에 라지 D가 있다면 뭐 이쪽에는 뭐 스몰 D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때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D, 라지 B와 라지 B, 요 하나의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의 묶음, 이걸 뭐라고 불러? 같은 위치. 상동 염색체를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 요 둘을 뭐라고 불러요? 요 둘. 요거나, 아니면 라지 D나 라지 D, 스몰 D, 라지 B나 라지 B. 뭐라고 불러, 이거를? 승희 뭐라고 불러? 너무 오랜 기억이라 기억이 안 납니까?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다섯 글자.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죠. 그쵸?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더라. 근데 이 상동 염색체 한 쌍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왜 한 쌍이에요? 왜 한 쌍을 가지고? 하나는 누구한테? 하나를 누구한테? 아버지께 받았다면,
하나님 누구한테 받은 거야? 자, 어머니께 받은 거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상동명부터는 이렇게 같은 모양의 크기를 가지는 게 한 쌍씩을 이루고 있더라. 같은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쵸? 어? 그렇잖아?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좀 이런 비유. 아니야, 이런 비유 들지 않을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결혼을 할 건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합시다. 아이를 낳을 때 기왕이면 사람은 영원히 못 사니까 나를 닮은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잖아. 그치? 나를 닮은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나야. 이게 나고. 자, 내 여자친구예요. 여자니까 머리를 좀 길게 표현을 해봤어. 자, 이렇게 될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기왕이면은 자식한테 내 유전자를 그대로 주고 싶잖아. 내 인자의 자식을 그대로 주고 싶잖아. 내가 어디다 정자에다가 정자 생색 보니까 정자에다가 몇 개를 넣어줬느냐? 46개를 넣어줬어. 사람 영세 46개니까 응?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난자에다가 몇 개를 넣어줬느냐? 46개를 넣어줬어. 나랑 닮은 자식을 낳게 하게 됐어.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 정자와 연자가 서로 수정을 하겠죠. 수정이 일어나는데 수정이라면 이 수정란 수정이 되면 염색체가 총 몇 개가 돼버려? 몇 개가 되겠어? 나도 46개, 여자친구 46개 줘버리면 염색체가 총 몇 개가 돼버려? 그렇지, 92개가 돼버리지.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인데? 23쌍, 46개인데 92개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 뭐, 될 수 있다고 쳐. 근데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또 나중에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럼 또 92개, 40개 합쳐지는 거야. 나중에 몇 세대만 거치면 염색 개수가 몇천 개가 되어버리겠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 46개를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주는 거야? 그 중에 절반인 23개를 줍니다. 여기도 46개가 아니라 절반인 23개를 주는 거야. 그럼 만나면 총 몇 개가 돼? 46개가 되는 거죠. 다음 세대로 가더라도 염색체 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는 2에는 46이었고 여기도 2에는 46이었잖아. 그럼 다음 세대로 가도 염색체 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치?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염색체 수를 몇 개로 줄였어? 23개로 절반으로 줄였죠? 요렇게 줄이는 이 과정 이 곧 뭐야? 자, 다음 세대로 나의 유전자를 넘기는 이 과정,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생식이라고 하잖아. 생식. 생식의 과정에서 다음 세대로 자손을 만드는 생식의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염색체가 어떻게 돼서 수가 줄어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생식.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거야? 왜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야? 2N에서 N으로 왜 줄여야 해?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염색체 수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야? 염색체 수를 줄이는 감수 분열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3 때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생색 분열을 하는 거고.
그쵸? 어?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세포 분열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지. 그럼 이 생세 분열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느냐,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느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생세포 분열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생식 세포 분열 좀 더 위에 써야겠다. 생식 세포 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 분열하기 전에 세포는 항상 어느 시기를 거쳐? 간기를 거치죠, 간기. 자, 간기의 세포로부터 분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럴 때,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자, 간기 다음에 무슨 기관이 있어? 분열기 첫 번째 과정이 전기가 있어, 전기. 전기가 있잖아? 자, 우리는 좀 요거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한 쌍의 염색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한 쌍의 상동 염색체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전기에서 이제 한 쌍의 염색체가 지금 이 과정은 어느 시기? 얘는 간기고. 생체 분열은 총 몇 회에 걸쳐 일어나? 2회에 걸쳐 일어나죠? 여기 이제 간, 전기가 되었습니다. 분열기, 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 다음에 무슨 시기가 있어? 전기 다음 무슨 시기가 있어요? 분열기, 전기 다음 뭐야? 어이, 생명과학 잘하는 시우씨. 전기 다음 무슨 거죠? 중기. 후기? 중기, 중기. 중기의 특징이 뭐야? 중기 특징이 뭐예요? 나눠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지. 체세포분열은 얘가 일렬 종대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눠. 서로 이제 가운데 이렇게 몰리잖아. 자, 이게 뭐야? 이가 염색체. 이쪽으로 하면 쓰기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전기 때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 이가 염색체라는 게 나타나죠. 나타나긴 전기 나타나는데 좀 보기 편하게 중기대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중기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뭐가? 장추사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중기를 거쳐서 뭐가 되면? 후기가 되면? 후기가 되면 각각의 끝으로 상동염색체가 각각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기를 거쳐서 이제 말기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세포가 몇 개가 돼요?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지.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이제 파란색의 염색체가 왔고 이쪽으로는 이제 빨강의 염색체가 이렇게 왔어. 그쵸? 이렇게 오게 되잖아. 이걸로 분열이 끝나나요? 분열이 끝났나요? 아니죠. 분열이 끝나지 않았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 과정부터 이제 가는 거지. 그 다음 과정으로까지. 자, 그래서 두 개의 생식 세포에서 각각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얘도 가운데로 가고, 얘도 가운데로 가면서 다시 이제 무슨 기간? 중기로 가게 되죠. 중기.
전기와 중기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각각 이제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돼서 자 각각의 상동염색 각각의 염색체가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기를 거쳐서 염색체가 총 몇 개 만들어진다. 아 염색체 총 몇 개 만들어 세포가 총 몇 개 만들어진다. 네 개의 세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후기를 거쳐서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여기 기간을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아씨 너무 길게 그랬네요. 여기는 무슨 과정? 여기는 일분열이죠. 일분열. 네, 여기는 이분열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생세포 분열이잖아. 이게 생세포 분열. 여러분이 중3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그런 과정입니다. 기억나나요? 응? 지금 배운 거 기억나? 네.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 이 생세포 분열의 특징을 볼 텐데, 자, DNA의 상대량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DNA의 상대량. DNA 상대량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생세 분열의 특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특징을 한번 보는 건데, DNA 상대량을 보자면, 여기를 2로 놓고, 여기를 4, 3,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제 여기를 간기 자 1분열 2분열 이거 길게 그려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처음에는 DNA 상대량이 어떻게 나타나냐 간기를 쪼개면 크게 이제 G1기, S기, G2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G1기는 세포 분열이 끝난 직후에 다시 한번 물질을 합성하는 기간이고요. S기는 DNA 복제 기간. 그리고 G2기는 분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될 때. 자, 처음에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DNA 상대량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중간에 S기 때 DNA를 복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분열 준비를 하지. 분열 준비를 쭉 하다가 1분열 때 어떻게 됐어? 자, 두 개가 있던 상동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 절반은 각각 줄어들었잖아. 그럼 상대량이 어떻게 되겠어?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감소하겠지. 그쵸?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감소하다 2분열 돼서 또 어떻게 됐어? 각각의 분체로 지금 분리가 됐잖아. 또 한 번 감소를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이제 이 DNA 상대량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쭉 유지가 되다가 1분열에서 한번 DNA 상대량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분열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지. 생세포가 만들어진 이후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더라. 자 봤더니 특징적인 것. 이 DNA 상대량을 먼저 보자면, 원래 2 정도 됐어요. 2 정도 됐다가, 이게 4로 늘어나. DNA 복제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죠. 네, 상대를 보면 어떻게 됐다? 자, 이 생세포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첫 번째 특징. 자, DNA 상대량. 얘네 상대가 어떻게 됐어? 처음에 양에서 절반으로 줄었지. 어떻게 됐냐? 반감되었죠. 반감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염색체 수. 염색체 수입니다. 자, 처음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었어요? 상대도 몇 개 있었어? 지금 몇 개야? 두 개 있는 거잖아. 근데 분열이 끝난 직후에 보니까 각각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한 개로 줄었죠. 반감되었습니다. 반감된 거죠. 여기서 E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지. 또 분열 횟수는 몇 번이야? 분열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 제1분열이 있었고 제2분열이 있었잖아. 분열은 2회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 딸세포수. 딸세포는 지금 몇 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하나의 세포였다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야? 4개가 만들어진 거지. 딸세포수는 4개다. 특징적인 거, 특징은 뭐가 관찰이 된다? 특징은 뭐가? 이가 염색체. 이 이가 염색체 언제 나타나나요? 1분열 전기에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뭐다? 생식세포 분열, 감소 분열의 특징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 그림을 보자면 제 1분열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지금 뭐가 분열이 일어났어? 1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돼? 상공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상공염색체가 분리가 돼. 거기에 만에 2분열은 뭐가 분리되고 있어? 염색분체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생식세포 분열을 왜 해야 돼?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다음 세대 계속해서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그게 어떠한 과정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네 개의 세포는 이제 각각 뭐가 되는 거야? 생식 세포가 되는 거지. 생식세포가 되는 거죠. 남자의 몸에서는, 우리 김신욱은 몸에서는 이 간기에 이 뭐가 정화 세포가 이런 식으로 정자를 만들어내고, 수희 같은 경우는 이게 나노세포가 이렇게 난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동물이라면 모든 식물, 성을 가진 모든 식물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라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다? 생식세포 분열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러면 이 생식세포 일어날 때 이 염색체 위에는 뭐가 있지? 이 염색체 위에는 뭐가 있지? 이 염색체 위에는 뭐가 있어? 이 염색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DNA가 들어있고, 그 DNA는 뭘 만들어? 유전자를 만들잖아. 그치? 어? 그럼 이 염색체가 움직여갈 때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치?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누구냐?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맨델, 그 다음에 서턴, 그리고 모거,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맨델은 뭐 가지고 실험했어요?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했고, 서터는 뭔지 모르는데 염색체가 있더라 라는 걸 밝혀낸 게 서턴이었어. 염색체가 있다. 이 염색체 존재를 밝혔고요. 모건은 이 유전자, 유전인자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 이 염색체 위에 붙어 있더라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딱 요 모델. 모건이 이제 이런 모델을 얘기를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 이 생세포 분열을 했는데, 그러면 이 생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생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뭘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 요건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요 파트의 이제 주된 내용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거죠.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건데,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볼건데, 자 그럼 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면, 유전적으로 뭐 다양하다, 우리가 진화라는 것도 뭐였어? 새로운 개체로 이제 거듭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였잖아. 황해 적은 개체가 살아남는 거, 그게 진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다양하게 좋겠어? 아니면 협소하게 좋겠어? 다 똑같이 생겼으면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적응이 힘들겠지. 이번에 이제 낙타고기 메르스 있잖아. 메르스, 한국 사람들이 다 메르스에 취약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메르스 한번 돌았을 때 끝장났을 거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메르스에 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강하고 할 때 이제 이러한 다양한 형질들 안에서 생존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전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요인들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요 생세포 분열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전자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그건 뭐냐? 바로 생식세포 분열 시. 생식 분열 시, 자,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분리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생 분열 시 상동염색체 무작위 분리다 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 상동염색체가 예를 들면 이제 두 쌍이 있다고 해봐요. 자, 얘네들이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면 상동염색체 각각 분리가 되겠지. 분리가 될 텐데,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일로 왔어.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 얘는 무조건 일로 가야 되지. 얘는 무조건 일로 가나요? 아니지. 둘 중에 아무나 가면 되잖아. 나눠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얘가 갈 수도 있지. 넘버를 한번 매겨볼게요. 얘를 라지 A로 놓고 얘를 스몰 A로 한번 놓어보자. 그 다음에 라지 B가 있고 스몰 B가 있다면, 자, 라지 A가 갈 때 무조건 라지 B가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라지 A가 갈 때 스몰 B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반대로 스몰 A와 스몰 B가 가고, 네, 여기는 스몰 A와 라지 B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무작위적으로 상동염색체는 서로의 분리에 영향을 줘 안 줘?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진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럼으로써 뭐가 늘어난다? 유전적 다양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지. 안녕? 반가워. 오늘은 늦잠이 심하게 많이 잤구나. 오늘 매달이네. 자,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 봐봐. 염색체가 두 개만 있다면, 한 쌍만 있다면, 염색체가 한 쌍이 있다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있어? 얘가 라지 A와 스몰 A만 있다면,
large A 하나, small A 하나 두 종류가 만들어지겠지. 생색은 뭐 두 종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 한 쌍이 있다면, 두 쌍이 있다면, 두 쌍이 있다면 몇 종류가 만들어질까? 지금 두 쌍 있죠? 종류가 몇 개 만들어졌어?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졌지. 자, 네 종류. 생색보는 네 종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세 쌍이 있다면, 세 쌍은 몇 종류를 만들까?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하면, 2, 2, 2 해서 몇 가지? 8가지. 8종류의 생색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142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슬슬 알겠어? 그렇게 쭉 가다가 사람은 염색체 몇 쌍이야? 사람은 염색체 몇 쌍이에요? 두 쌍. 봐. 23쌍. 뭐지, 어째? 23쌍. 아, 지금 나를 웃겨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 그 SX 말은 알겠습니다. 상동. 자, 그럼 몇 쌍? 그러면 몇 종류가 될까? 2에 23제곱만큼의 종류가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 한 몸에서도, 내 한 몸에서도 2에 23제곱 종류만큼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어느 정도쯤 되냐면, 한 800만 가지쯤 돼요.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이잖아. 800만 종류쯤 돼. 내 몸 하나에서, 내 몸 하나에서 800만 가지의 뭘 만들 수 있어?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유전자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요거는 뭐냐면 교차라는 건데, 이 교차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거 하나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유전과 진화에서 완두콩, 그리고 완두콩의 맨델의 완두콩 실험과 거기에 더해서 모건의 초파리 실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유전의 원리라는 건데요. 유전의 원리. 이거는 어디를 보시면 편하냐면, 136페이지 가서, 136 가서, 잠깐 한번 참고로 이제 본편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멘델이, 저기, 독일의 수도승이었던 멘델이, 수도승. 머리 빡빡이가 아니라 뭐 신부님 되려고 수도원 가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지? 완두콩 실험을 하셨어. 완두콩 실험. 왜 멘델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한 세대가 짧고 잔수가 많아. 그리고 뭐가? 대립 평균이 뚜렷해. 그리고 인위 교배. 예를 들어 얘랑 얘랑 교배 시키고 싶어. 그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사람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 유전자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죠. 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정말 미안한데, 이런 비유를 정말 미안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네, 태준이랑, 태준이의 자식이 정말 궁금해. 태준이 닮은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해. 그래가지고, 자, 태준이랑 수희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오세요. 이게 인위적인 교배야. 그럼 내가 이 말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당장 이제 이거 끄고 철컥철컥 잡혀가겠지. 사람 이러면 하면 돼야 돼. 안 돼. 근데 완두콩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 정말 미안해. 그냥 예시일 뿐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완두콩을 써서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멘델이 했던 완두콩 실험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황색 완두가 있으면, 황색 완두가 있으면 여기 이제 녹색 완두를 같이 교배를 시켜봤어. 녹색으로 보입니까? 교배시켰더니
맨델이 실험을 해보니까 죄다 뭐만 나왔냐면 황색만 나온 거야. 맨델이 실험했더니 죄다 황색만 나왔어. 응? 뭐지? 나중에 녹색이 나왔잖아. 황색만 나오네. 오, 신기해.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 얘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나온 황색 있잖아. 암술수술을 가지고 뭘 시켰느냐? 자가수분을 시켜봐. 자가수분이란 말에 내 거 가지고 이렇게 묻히는 거야. 암수술이 같이 있으니까. 내 일자 서로 섞이는 거야. 시켰더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황색 완두가 나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녹색 완두도 나왔어. 근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었느냐? 3대 1로 나오더라는 거지. 한 400개 얻으면 그 중에 한 300개는 노란 거. 100개는 한 녹색 완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오, 이거 신기한데? 라고 해서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어. 이번에는 대입평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 거지, 두 가지. 하나는 황색. 그리고 둥근 완두. 또 하나는 뭘 가지고 했냐면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이번에도 역시 둥글고 황색 완두만 비지게 나왔어. 황색 완두만 비지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씨, 이것도 신비로운데 흥미로워. 라고 해서 둥글고 황색 완두를 또 교배를 해봤어. 이번에는 몇 가지가 나왔느냐? 총 네 가지의 완두가 등장합니다. 그림이 안 예뻐. 예쁘게 다시 그려야겠어. 내가 엊그제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하도 기분이 좋아서 기념사진을 찍어놨어. 어쨌든 자가수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왔느냐? 여기는 둥글고 황색 혹은 뭐 주름지고 황색, 여기는 둥글고 녹색, 여기는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그 비율을 살펴봤더니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9대 3대 3대 1로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오, 이거 신비롭구만. 해서 이제 먼저 이제 볼 거는 그거지. 얘네들이 이제 부모 세대잖아. 부모 세대. 그때 얘네를 이제 1세대. 교배 한 1세대. 잡종 1세대라고 하죠. F1. 그리고 여기를 F2라고 부르죠, 우리가. 잡종 1세대라고 할 때. 자, 이 당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맨델이 연구를 했던 이 시점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었어. 뭔가 내가 물려주긴 물려준다. 유전 인자에 대한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아버지를 따라간다 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는 어머니를 대표해 따라간다 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이거 빨강, 이거 흰색이면 섞여가지고 분홍색이 이렇게 생긴다. 즉, 두 사람의 아빠, 엄마의 이 유전인자가 서로 섞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맨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한 완두콩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 뭔가 유전인자가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붙여본 거지. 얘는 이제 노란색이니까 얘를 Y, 얘를 스몰 Y라고 한번 명칭을 짓고, 여기 라지 Y 하나, 스몰 Y 하나 올 거 아니야. 그때 뭐가 발현됐어? 라지 Y, 노란색이 발현됐잖아. 이 발현되는 노란색을 뭐라고 하느냐? Y를 우성이라고 하자. 그리고 Y를 열성이라고 하자. 스몰 아이를. 그리고 이제 이때 나타나는 이 노란색, 요거를 뭐라고 하자? 표현형이라고 부르자. 물론 그 안에 감춰있는 요거는 뭘로 부르자? 유전자형이라고 부르자. 부르자라는 거지. 이때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더라는 거야. 유전자 한 쌍이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넘기게 된다. 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거 때문에. 이 생식의 원리 때문에. 하나만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럴 때, 얘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Y 혹은 스몰 Y인데, 조합을 해봤더니, 라지 Y나 스몰 Y 줄 수 있고, 자, 여기는 2개. 여기는 5개라고 한다면, 여기도 라지 Y나 스몰 Y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라지 Y, 라지 Y.
large y, small y. large y, small y, small y, small y. 이렇게 돼서 노란색이 몇 개 나오고, 표현형인 노란색인 완두가 3개 나오고, 녹색인 게 1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 여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됐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건 대립 형질이 두 가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 둥글고 황색. 여기는 주름지고 녹색. 여기는, 여기서는 라지 R과 라지 Y만 주고, 여기는 스몰 R과 스몰 Y만 주니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때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생색품 몇 가지냐? 라고 봤더니,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얘랑 얘는 서로 각각 영향을 줘, 안 줘? 아까 우리가 염색체가 분리가 될 때, 상류체 분리가 될 때 서로 영향 줬어, 안 줬어? 안 주더라, 라는 거지. 주지 않기 때문에, 라지 R이 올 때 모두 올 수 있어. 라지 Y도 올 수 있고, 라지 R이 올 때 스몰 Y도 올 수 있더라. 그 다음, 스몰 R이 오면 라지 Y가 올 거고, 스몰 R이 오면 스몰 Y가 올 거다, 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고, 너무 빠릅니까? 그러진 않죠. 다 배웠던 거니까 쉽게 쉽게 하는 거야. 자, 여기는 두 개. 모개라고 한다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라면, 자, 이제 각각의 표현형만 보자. 표현형 보자면, 여기는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여기는 라지 R, 라지 Y. 여기는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해서 몇 개 체가 만들어지느냐. 4, 7, 9. 9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R, 스몰 Y. 여기는 라지 R, 스몰 Y. 여기는 라지 R, 스몰 Y가 생성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는 스몰 R, 라지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라지 Y. 여기는 스몰 R, 스몰 Y. 해서 봤더니, 여기는, 자, 라지 Y 대 스몰 Y의 비율이 3대 1이었고, 여기는 라지 R, 라지 Y 대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대 스몰 R, 스몰 Y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일정한 비율이 성립을 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멘델은 여기 이 세 가지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의 대립 형질이 만날 때 좀 더 센 놈이 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뭐, 우열의 법칙. 두 번째,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각각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 분리가 되면서, 그리고 얘들이 다시 만났을 때 하나의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쌍을 형성을 하며 이게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분리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자, 각각의 상궁 염색체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하는 독립의 법칙.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멘델의 연구는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에 다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지우고 이제 그다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과학자도 실험을 했어. 과학자도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꽃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분꽃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저기 빨간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가지고, 그래? 맨델 니 말대로 한번 되나 한번 해보자, 라고 실험을 했더니 뜬금없이 뭐가 나왔냐면, 원래는 빨강이 흰색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는 빨강이었어. 노란색으로 할게. 여기는 빨강이었고,
여기는 흰색이었어. 근데 뜬금없이 뭐가 나왔냐면 분홍색이 나와버린 거야. 그 전에 어떤 형들이 갑자기 나온 거지. 그럼 돌연변이일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얘가 왜 나타나냐? 이거는 무슨 현상?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버린 거야.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버린 거죠. 그럼 왜 그랬냐면 뭐가? 대립 유전자 간에 대립 유전자 간에 우열 관계가 걔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힘이 엇비슷한 거지. 그래서 중간 형질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분홍색을 자가 교배시키면 빨강, 분홍, 흰색의 비율이 1대 2대 1로 나와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우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우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밝혀졌고, 또 하나는 이제 모건이 초파리 연구하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 모건이 초파리 연구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모건 자식도 좀 웃긴 사람이야. 자, 맨 내일 유전 잠깐 지우고 더 설명할게요. 자, 모건의 연구. 모건의 연구 뭐지? 뭔가 이상한 소리 들렸나? 뭔 소리 들리지 않았니? 뭔 소리지? 야, 누가 나한테 막 얘기하는 줄 알았어. 범인은 왠지 저기 있는 저 사람인 것 같아. 뭐 했냐고? 자, 모건. 자, 모건의 초파리 연구. 모건이 초파리 연구를 했는데, 초파리가 어떤 거냐면, 눈색이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 붉은 눈. 붉은 눈과, 그 다음에, 정상 날개. 붉은 눈과 정상 날개를 가진 초파리랑, 붉은 눈이랑 정상 날개 초파리랑, 그 다음에 얘는 흰 눈 흔적 날개를 가진 초파리랑, 모건이 한번 교배를 시켜봤단 말이야. 교배를 시켜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여기가 붉은 눈, 정상 날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응?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맨델의 연구 결과대로라면, 맨델의 연구 결과대로라면 얘를 자가교배시키면 붉은 눈 정상 날개를 가진 개체끼리 여기 F1 세대계 교배를 하면은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와야 돼? 네 가지 나와야 되죠. 그치? 뭐? 붉은 눈, 정상 날개, 혹은 붉은 눈, 흔적 날개, 그 다음에 흰 눈, 정상 날개, 흰 눈, 흔적 날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비율은 얼마나 나와야 돼?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나왔느냐? 3대, 0대, 0대, 1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 나오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모건이 실험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실험은 제대로 수행했어. 제대로 수행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였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형태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전자에, 이 하나의 유전자에 예를 들어서 붉은 눈에 이 F1을 봤더니 F1에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흰 눈이니까 화이트지, W 여기는 스몰 W,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같은 염색체 유전자 들어있는 거. 사람의 유전자가 몇 개냐? 36,000개쯤 돼. 36,000개쯤 돼. 근데 염색체 몇 개야? 46개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도 염색체 하나의 유전자 하나만 들어가나? 안 된다라는 거지. 몇 천 개씩 때려 박혀 있는 거야, 유전자. 그래야 이거 다 집어넣지. 그러지 않겠어요? 몇백 개에서 몇천 개쯤 들어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염색체 내에도 여러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라지 R이 움직일 때는 라지 W가 항상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스몰 R이 움직일 때 스몰 W가 항상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만들어진 생체코는 라지 R, 라지 W 혹은 스몰 R, 스몰 W밖에 없었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라지 R, 라지 W, 스몰 R, 스몰 W, 여기도 라지 R, 라지 W, 스몰 R, 스몰 W였다면 여기는 붉은 눈 정상 날개, 여기도 붉은 눈 정상 날개, 붉은 눈 정상 날개, 여기만 흰 눈 흔적 날개가 나오는 거지. 요런 식으로 연관이 되게 되고, 또 어떤 형질은, 어떤 형질은 2대 1대 1대 0이 나와.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였느냐? 봤더니, 라지 A와 스몰 A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는 스몰 B가 있고, 여기 라지 B가 있는 거야. 여기는 우성끼리 뭉쳐있고, 여기는 우성갈성이 교차되어 뭉쳐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연관이다라고 불러. 연관. 연관이다라고 부릅니다. 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관 현상이 이런 식으로 우성열성이 한쪽으로 쏠려 나타나는 거. 이거를 상인연관. 우성끼리, 열성끼리 모이는 걸 상인연관. 그리고 우성 열성이 서로 같이 모여 있는 걸 상반연관이라고 해요. 상인연관, 상반연관. 알겠나요? 그래서 연관이라는 현상, 그리고 여기에 뭉쳐있는 유전자의 집합들을 뭐라고 해요? 연관군이라고 불러요. 연관군. 알겠나요? 다시 이제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143으로 와서 이 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 그래서 복리법칙 위배되는 현상이 뭐가 있더라? 연관이라는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으면 유전적 가능성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연관에 유전적 가능성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겠지. 이러한 연관 현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늘리는 요인이 바로 뭐냐?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제2번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교차, 교차라고 하는 현상. 교차가 뭐냐?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 교차라고 하는 건, 교차라고 하는 건, 얘는 입가 염색체 형성 시. 입가 염색체가 형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동 염색체 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의 생식세포가 있을 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 여기에 예를 들어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다고 쳐. 여기는 스몰 A가 스몰 B가 있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어? 몇 종류가 있어? 네 종류. 왜? 네 종. 두 종류지. 라지 A, 라지 B. 혹은 스몰 A, 스몰 B밖에 없잖아. 두 종류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교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라지 A고 여기도 라지 B잖아. 여기는 스몰 A고 스몰 B죠. 이렇게 되는데 교차이랑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자, 아까 여기 라지 A 있었고 여기 라지 B 있었지. 여기는 스몰 A 있었고 여기 스몰 B 있었잖아. 근데 여기 쉽게 얘기하면 신우랑 태준이랑 어깨동무하고 있는데 이거하면서 형성을 해서 둘이 상동염증 관계인데, 근데 이제 둘이 한쪽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태준이 왼쪽 다리랑
15분속 다리가 확 바뀌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체 교환이라고 하는 거. 이 상승체의 교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로 뭐가 오고 스몰 B가 오고 이쪽으로 라지 B가 와버리는 거지. 그럼으로써 각각이 만들어낸 거. 여기는 자 라지 A, 라지 B를 만들고 이쪽 줄은 라지 A, 스몰 B를 만들고 이쪽 줄은 스몰 A, 라지 B. 여기는 스몰 A, 스몰 B라고 하는 훨씬 더 많은 뭐를 형성을 해?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가 일어나면 유전자 가능성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 때문에 유전자 가능성은 증가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세 번째. 뭐냐면, 자, 수정. 생식세포 간의 수정 시에 자, 무작위적인 수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무작위적 수정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 아까 2의 23제곱 종류만큼의 이렇게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냈어. 근데 얘의 짝은 정해져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이 있고 1번 정자랑 그 다음에 32582번 난자랑 이게 짝이 이렇게 매칭이 돼 있을까? 1번의 짝은 1번의 짝은 1번이고 2번의 짝은 2번이고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솔직히 요 과정 하나 생각을 해보자. 정자가 이따만큼 있잖아. 2의 23제곱만큼이 있어요. 난자도 얼만큼 있을까? 2의 23제곱만큼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상으로만 따져봐도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만 그냥 이론적으로 계속 만들어. 근데 여기가 종류가 정의됐어 안 정의됐어? 누가 누구랑 만날지 알아 몰라. 이렇게 많은 정자 이렇게 많은 난자가 있는데 자식은 뭐밖에 안 나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얼마가 돼? 2에 46제곱이 되는 거지. 800만 곱하기 800만인데 거기에다가 뭐도 일어나? 교차까지 일어나. 그 안에 유전자가 어떻게 섞일지도 몰라. 그치? 이게 한두 개일까? 유전자가? 그럼 이제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 교차까지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지, 무한대. 그래서 다양성이 늘어난다라는 거. 만약에 신우 아버님, 어머님께서 신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 신우랑 똑같은 자식 하나 더 낳을 거야 라고 이제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신다면 신우랑 똑같은 자식 낳을 수 있어 없어? 몇백만, 몇천만 년을 살아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이 세상에는 나랑 똑같은 유전자 가진 사람 없겠지. 그만큼 다양하다고. 같은 부모에서 나오더라도 똑같은 자식은 낳을 수 있어 없어? 물론 낳을 수는 있어. 일란성 쌍둥이 나오지. 쌍둥이 가능하지, 일란성 쌍둥이. 거기는 애초에 수정란 하나 만들어 쪼개지는 케이스잖아. 그런 거 외에는 불가능한 거. 이거는 그냥 0이야. 확률 0. 0.0003개 아니라 그냥 0이야.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지. 인류의 태고 역사상, 인류 태고 역사상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확률은 없어. 나는 세상에 유일한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항상 기쁨으로 사세요. 그렇게 보시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다 뭐다? 유전적인 다양성을 늘려주는 요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나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예. 왜 우리 신우랑 티지에 있는 그 뒤를 펴보고 있는 걸까?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앞에 거 설명을 하고 있어. 아, 이거 초파리. 여기 초파리. 아, 초파리. 아, 그렇구나. 이거랑 상관없네. 예. 초파리. 전혀 상관없네, 이거랑.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생명 연속성.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을 늘려주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 한번 풀어봐요. 142랑 143 풀어보시죠.